그리고서는 월농농 약수로 아토피가 나았다니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약을 잘 바르고 관리해서 낫는다고 해도 다시 재발되기 쉽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려워 긁으면 흉터도 남는다는. 때는 2018년 제가 18살 때 월명동 자영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정명석 선생님께서 테니스 운동을 한 후 월명수를 마시면서 수많은 중고등부에게 너희 중 아토피 있는 사람 이리 와 월명수 부어주며 기도해줄게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서는 월명동 약수로 아토피가 나았다니까요. 여기서 잠깐! 월명수에 대한 짧지식 빠밤! 월명수는 하느님의 자영성전을 자리한 월명동 약수입니다. 잔디밭 바닥에 진흙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 미네랄이 성분도 못하게 풍부하고 물 연구가들의 수질 검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먹는 생물들과 비교해도 다량 미네랄 함량이 많고 미량 미네랄의 종류도 훨씬 다양합니다. 하느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는 신기한 약수입니다. 저는 그 당시 아토피가 심했고 아토피 피부염으로 피나고 가렵던 팔에 정명성 목사님께서 월명수를 떠서 저의 팔을 부어주며 기도해주셨어요. 정명성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물병에 떠서 담아가 집에서 꾸준히 발라라 라고 말씀해주셨고 짠! 어때요? 정말 많이 좋아졌죠? 흉터도 생기지 않았어요. 월명수를 바르면 바를수록 가렵지 않다는 것. 긁지 않으니 당연히 흉터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짧지만 이렇게 자연성전 월명수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재미있었나요? 다음엔 더 많은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안녕!